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매우 소중한 두 가지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과 영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중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냥 피조물, 노예와 같은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서로 충돌한답니다. 내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저기는 저 마음대로 살면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자유함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자유할 수 있는 길, 룰, 법, 이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도 지키고, 남의 자유도 지켜서 정말 자유하게 살수 있는 길과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하다고 막 하면 방종하게 되면 죄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요. 그거는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그럴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길이 있고 자유의 법이 있다. 그게 율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율법을 지켜야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율법은 속박으로, 구속으로, 부자유로 오해하고 자꾸만 버리려고 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율법은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우리는 부자유하게 되고, 율법을 지면 질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역설적인 말씀인 거죠. 멍에를 메면은 무겁고 힘들어요. 멍에를 메면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멍에, 율법인데 그 멍에는 신기한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역설적인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리키는데 까딱 잘못하면 율법이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면서 사람을 억압하게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제한하고 율법을 제한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지배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력, 그 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권력이죠. 사람을 자유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솔하고, 명령하면 복종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와 같은 조건주의자들이 범한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데, 이건 가짜 신이 되니까, 가짜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즐기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그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그 율법주의 각질화되고
사람에게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 사람을 도리어 부자유하게 만드는, 노예화하게 만드는 그런 변질된 율법주의를 공격했었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던 거죠. 바울은 율법을 제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교회 파괴범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오류가 뭔가 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끼리도 그런 놀이도 있죠. 게임에서 지면은 그동안 내 노예가 된다. 그게 참 재미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소위 말하는 갑질하고 지배하는 그런 죄악된 본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자유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호가 이들에게 법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법칙을 가르쳐도 그 목적이 자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케 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소중한 자유를 아이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법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공부를 많이 하게 합니까?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왜 그러려고 합니까? 본능이 왕이 되려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남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부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출세하면 안 되나요? 출세해야 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을 부려서 돈을 버냐? 공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출세하면 뭐 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잘 숨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더 많이 숨기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실력은 왕인데 자세는 종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사랑할 줄은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고 제대로 바르게 하겠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함부로 억압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굴종시키는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폭력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할수 있도록 내 자유를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목줄을 묶고 함부로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죠. 바울은 율법을 공격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를 공격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소중한 자유를 제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는 그 재미에 들어서 그러다가 오히려 율법과 복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폭력적이지 않다. 너무 그런 군림하려고 들지 않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가?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예의는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